지체들의 누링글 서는 것. 아침에 아들에게 필요가 있어서 이런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그럼 후회는? 후회는 이것저것 내가 잘못했고 실패했고 이렇게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모두 다 자기 탓으로 맞춰지는 것이겠지? 네. 니영재님의 좌행참에서 마지막 항목, 서는 것이 어떻게 항상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스포츠에서 권투를 하든 레슬링을 하든 유도를 하든 땅에 넘어지면 지는 것이요, 두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 이기고 지고 넘어지고 서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 일곱 항목 중 의의 흉패가 아주 공급이 컸습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고 우리의 실패, 실수, 흠들을 모두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한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흉패가 될 때 사탄의 송사, 참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구원되더라고요. 아,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기에 충분한, 영원히 효능 있는 피입니다. 실수를 자백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서 있기 위한 비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하거나 송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탄만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들을 가지고 생각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이것은 후회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입니다. 항상 서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실패 위에 서는 자이고, 다만 실패를 통해 전진하는 사람이며, 실패와 허물들에 붙잡힌 자는 예수의 피의 효능을 모르고 넘어진 자들입니다. 아멘.